여기가 진짜 아빠 찐 식당이에요? 여기 여기가 단골 단골. 아, 여기. 여기가 1등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웅 씨가 계시네. 오! 어머, 이영웅 씨가 굉장히 많네요. 영웅이가 우리 집에 오랫동안 단골이에요. 아, 단골이시구나. 네. 트로트계의 아이돌 엄청난 분이죠. 여기 사장님이 임영웅이라는 네. 그 가수 있잖아. 그니까요. 그 엄청난 그 사연이 있어. 아, 진짜요? 그 얘가 자전거 타다가 이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치료해줬어. 그때 이제 영웅이가 사장님을 어머니로 생각을 한다. 은인이시네, 은인. 그래서 여기가 임영웅이의 어떤 팬들의 성지가 된 거야. 와우. 그래서 아프리스 지역이. 내 사진 하나도 없어. 내 사진 하나도 없어. 단골인데. 나 우리 아빠 사진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없어, 없어. 전혀. 난 그 전서부터 팬인데. 나중에 겉절이야, 겉절이. 아니, 겉절이 주세요. 아니, 워낙 11년 동안 계속 뵀잖아요. 너무 오래 뵈가지고, 뭐, 우리 가족 같죠. 가족. 네. 이미 뭐 끝났어요. 나는 겉절이야. 아니야. 아유, 이거 달아줘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 하나 붙일게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하는 말인데, 진심이었어요. 아니에요. 늘 먹던 거 주시고, 네. 추가로 우리 애기는 저기 뭐, 돈까스. 애기.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를 애기로.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정말로. 어마어마한 척. 딸내미.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반찬 봐. 아, 오늘 반찬, 우와. 내 스타일이야. 마 스타일. 우와. 맛있겠네요. 어머.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돈가스 좀 드실래요? 어, 물론이지. 짜라라. 네. 아, 그거는 그냥 냅둬. 가져가세요. 어, 어머. 내가 될 거야. 사장님, 이거 제 거예요. 어머. 어, 이거 된장찌개 왜 머리에서 외롭게 있지? 어머. 소스? 여기 옆으로 가비? 김치도 맛있어. 아주 매콤해. 가비 맛있게 먹자. 먹자. 충분해. 괜찮아? 우리 맛있어? 튀김이 맛있어. 튀김이 엄청 고소하네. 뭐 맛있어? 하나 먹을 때도 이렇게 리액션이 남달라요. 너는 살 먹어. 나 네 장이나 먹을게. 나는 뱃속에 지금 하마가 두 마리 있어. 음식 먹으면서 얘기할 때 참 천박해요. 누구? 나. 음식 먹을 때만? 근데 저 그거 그치?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진짜 궁금했던 건데 3시간 만에 프로포즈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얘기해주셨거든요. 너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기적 같은 순간. 그때 그랬던 게? 어. 아, 너무 예뻐. 아, 눈에서 막 꿀 떨어지고요. 큐피트가 화살을 쏜 느낌? 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절대적 실수였지. 아, 에? 이제 와서. 그 사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빠가 엄마한테 굉장히 이제 저주시잖아요. 내가? 네. 생각하거든요, 뭔가. 아, 옛날엔 그랬지. 결혼해서 한 3년 정도는 저준다고 생각했지. 근데 진짜 지는 거였어요? 그냥. 어? 이런 표정 처음이야. 나도 그게 가짜이고 싶어. 민수 아빠 어떡해요. 아, 이런 것까지 내가. 야, 너도 조심해, 임마. 네 앞날이, 임마. 정말? 근데 행복한 오케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되게 이러더라고요. 이해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아빠는 딸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거? 재밌게 뭐 생각했던 거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난 이런 게 좋아. 뭐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빠가 참 요 근래는 작품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도 덜 있었고 표현도 덜 있었고 그런데 폭발적으로 오늘 또 에너지가 이렇게 풍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답이 딱 보는 순간에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 맞아. 하, 이러고. 맞아.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느껴진 거지. 보여진 게 아니라. 나도. 딸이 이렇게 통하네요. 너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야.
딸을 만났으니까 엄마나 아빠나 그 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너를 통해서. 맞아. 약간 소름 돋았어. 저도요. 우리가 함께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만남이 더디더라도 아마 혜림이나 너를 보면서 아마 너네들의 얘기를 알고 듣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웃고 굉장히 많이 울게 될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이야. 그게 와우. 우리 마음. 맞아. 굉장히 감동이에요. 아, 그건 진짜야. 네. 그러네. 오늘 네가 자. 감동적이자. 여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어. 정말 최고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됐고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안 가지 부러워서. 잠깐만 이제 비켜주시겠어요? 아 정말 울렸다 웃겼다 하시네요. 요거는 가비 거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